자, 우리 그 3번 먼저 보겠습니다. call이란 단어가 뜻이 뭐냐면 부르다란 뜻이에요. 부르다. 그런데 여기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는 부른다. 주어 동사. 중간에 여기 usually는 보통은이라는 아까 really 물어봤죠? 얘도 보통은이라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문장의 구조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디언스 우리가 주어 동사 뒤에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는지 기본적으로 콜이라는 단어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타동사라는 건 뭐가 필요하죠, 뒤에? 타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까? 그 목적어가? 우리는 보통 부른다, 인디언들을.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They은 그들, theirs는 그들의 것. They는 얘는 주어고 주어가 들어갈 수 없죠. them은 그들을, themselves는 그들 자신을.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보통 그들을 인디언들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처음에 들어가는 여기가 목적어가 될 겁니다. 이 누구를 부르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과 앞에 있는 주어랑 같나요? 같지 않죠? 우리가 이 대상을 부르는데, 그러면 이 주어랑 같지 않으니까 여기는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다면, 인디언과 그들은 같나요? 또안 같아요? 자,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 부른다, 보통. 그들을 인디언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목적어가. 자, 여기 있는 단어, day라는 단어는 주어야, 주어. 이 day의 목적격이 뭐예요? 목적격이란 그들을 룰로 해석되는 경우. 모르신가요? 댐이죠, 댐. 이걸 모른다고? 자, 그래서 여기는 댐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내용상. 혹시 틀으신 분뭘 썼어요, 이게? 1번이요. Their은 그들의란 뜻이죠. 그럼 그들의가 들어가면 나는 이제 왜 틀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의 인디언들? 이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해석 자체가 말이 안될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설명했어요. 4번은 혹시 구름하고 브라이드란 단어를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구름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신랑은 브라이드는 신부, 그 다음에 웨딩링이면 결혼 반지입니다. 이거 뭐가, 이거는 그냥 내가 보기엔 이거는 도대체 신랑은 신부에게 시켰다? 원했다? 보았다?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웨딩링인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왜 틀렸는지. 뭐가 돼야 돼요? 주다라는 단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죠잉? 다음. 아니, 내가 문법적으로 잘, 여러분, 어려운 거 틀린 거는 알겠는데, 단어를 최소한은 찾아서 하시기 바래요. 자, 이 영화는, 메이드가 뭐야? 만들었다. 누구를? 그럼 영화가 케이트를 만들어요? 그건 아니죠. 케이트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가 될거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 고르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 자, 케이트를 뭐가 알맞을까요?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런데 일단 sad를 넣어볼까? sad. sad는 슬픈이란 말이죠.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픈이란 단어인데 보면 이 영화하고 케이트하고 같나요? 같지 않죠.
그런데 슬픈 건 누구야? 케이트가 슬픈 거죠. 관련이 있죠. 맞죠? 그런데 지금 슬픈이란 이 sad는 형용사야, 형용사. 지금 우리가 같을 때는 얘를 우리가 보호라 그래요. 목적격 보호라 그래요. 이 보호로 쓸수 있는 게두 종류가 있다 그랬거든요. 보호는 첫 번째, 책에서처럼 형용사를 쓰거나 아니면 명사를 써요, 명사. 자, 그런데 일단 형용사 들어갈 수 있겠죠, 얘는. 두 번째, to cry는 어떨까? 울도록 만들었다 느낌은 될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 이 made란 단어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뭘까요? 혹시 아시는? 와, 하도록 시키라. 이게 일반 동사인가요? made가? 사역동사. 얘는 일반 동사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made라는 단어가 우리가 make, let, have라는 단어는 사역동사라고 그랬어요. 사역동사. 얘네의 특징은 뭐라고요? 사역동사의 특징은 그 뒤에 목적어 다음에 뭘쓸수 있어요? 원래는 동사 두개못 쓰니까 to를 써줘야 되는데 이 to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뒤에 원형을 씁니다. 동사 원형. 그러면 laugh, 웃다. 이거 여기 쓸수 있겠죠? 그런데 to cry는 문제가 뭐야? to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단어가 사역동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로 하려면. 우리가 사역동사 말고 하나 이런 비슷한 게또 있었죠. 무슨 동사 있었어요? 무슨 동사? 시각동사. 지각동사라는 게 있었어요. 지각동사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동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정도가 있다라고 했고, 얘네들도 뒤에는 어떤 게 있냐면, 목적어 뒤에 똑같이 지금 원형을 쓸 수가 있어요. to를 원래는 동사 두 개가 안 되니까 써야 되는데, 이거 쓰지 않고 원형을 쓸수 있다. 자, 혹시 이렇게 쓰이는 게 몇형식 문장인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지금 사역동사가 지각동사처럼 이게 몇형식 문장인지 기억나세요? 몇형식이었을까? 맞아요. 5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to cry는 일단 무조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famous star는요? 보세요. 이건 어쩌냐면, 이 영화는 만들었다. 케이트를 유명한 스타로. 가능하죠? 그죠? 이때는요, 케이트하고 유명한 스타하고 같은 대상이죠. 그럼 얘가 보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를 쓸 때는 원형을 쓰는 사역동사지만, 동사를 쓰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동사로 쓰이는 거 맞아요. 일반 동사로. 자, 그 다음. 10번. 자, 혹시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문장에 뭔가 좀 특이한 거 보이지 않아요? 틀리신 분들이 주로 얘기해 주세요. 특이한 거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입니까? 특이한 거. 온이 보여요? 오, 그래요. 나는 이 레트가 보이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온이라는 건 전치사예요. 얘는 여기 문장에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형식에. 자, 그러면 이 레트는 무슨 동사였어요? 지금 너희들의 문제점은, 자, 얘는 사역동사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사가 내 눈에 안 들어오면 절대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사역동사 뭐뭐뭐 있다고? 세 개. let, make, have. 선생님,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시켜볼 거예요, 다들. 그러면 얘네 특징은 뭐라고? 사역동사 뒤에는 목적어 뒤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원형이 들어가죠. 그럼 여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건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죠? 다음에는요, 그럼 이거 같은 형태인데, 지금 우리가 뒤에 쪽에 뭐가 나왔냐? going입니까? to go입니까? went입니까? 여기에 넣는 거. 일단 앞에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텐데, ask는 무슨 동사? 얘는 그냥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나는 수산에게 뭔가를 묻다 또는 부탁하답니다. 나하고 수산하고 같나요? 안 같죠? 그럼 얘는 목적어야. 자, 그런데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go라는 동사를 그냥 바로 쓸수 없어요. 사역 동사면 가능하겠지만, 그럼 여긴 앞에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요? 동사 아닙니다라는 말로 to를 꼭 써줘야 됩니다. 핵심은
수산이 간다라는 행위를 하도록 나는 수산에게 파티에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럼 이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수산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수산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같진 않지만 간다라는 행위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가 하는 행위냐?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왜? 수산이란 이 목적어가 이 행위를 할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답은 그럼 뭐가 됩니까? 3번이 돼요. 자, 그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13번. 빈칸에 들어가기 알맞는 맛. 그럼 우리가 일단 다섯 개를 봅시다. see, look, get, have, do. 근데 난 여기서 지금 이 see는 알아. 이게 무슨 동사죠? 무슨 동사죠? 지각 동사라는 거. 그 다음에 have는요? 물론 가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다 말고 두 번째로 사역동사 있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동사 같은데. 잠깐만, look? look도 있는데. look은 무슨 동사였지? 이 지각이에요, 이것도? 오각. 그 오각이라는 걸 다른 말로? 감각. 그렇죠. 감각 동사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것들 각각의 그 문법적인 그 구성을 알면 참 쉬울 텐데, 지각동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는 목적어 뒤에 원형을 쓴 형태였죠. 맞죠? 근데 여기에 지금 뒤에 문장 보니까, upset. upset 뜻이 뭐야? 화가 난이라는, 그럼 얘는 뭐야?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네? 저 무슨 동사 썼길래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지? 뭘까? 감각동사.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각동사는 특징이 그 뒤에 형용사를 꼭 적는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감각동사에는 어떤 게 있었죠? 오감이, 오감. 보고,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느껴지고, 어떠한 맛이 나고, 하나 더. 냄새. 어떠한 냄새가 나는 이 다섯 개의 감각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걸 오감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들어간다.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선생님처럼 풀려면 여러분이 해석으로 해석 아니라 이 단어들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 앞에 걸 뒤져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 생각보다 어려워요. 선생님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지만 막상 여러분 이거를 봤을 때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느냐? C를 보고 아, 이거 지각동사라고 내가 눈에 익숙하느냐? Have나 make나 let를 보고 이거 사역동사랑 내 눈에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파트는요, 그냥 이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거를 혹시 안 했다면 꼭 이번에는 방송 듣고 정리하면서 외워놓으세요. 다음에 내가 물어볼 겁니다. 이 관련돼갖고. 이해됐죠? 자, 이거는 뭐, 무슨, 아이고. 무슨 문제죠? 형식이 같은 걸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형식, 형식. 이게 몇 형식일까? 몇 형식일까? 일단 이거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그럼 이거를 일단 뭘로 바꿀까? 평소문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안 헷갈리겠지. 원은 무슨 동사? 피동사죠. 피동사 앞에, 왜냐면은 의문문 만들 때는 주어랑 피동사랑 바꿔 쓰잖아요. 여기는 사실 문장은 there were many people at the gym입니다.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지금. 자, 아이고, 글씨가 엉망이네요. 자,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There were. 이게 뭐였지? There 뒤에 원래 있으냐, 또냐, 아냐, 과거형, was냐, were냐를 쓰면 해석이 뭐였죠? 뭐뭐시 있다 라고 해석이 됐고, 이게 글씨가 개판이네. 잠깐만요. 자, 우리가 뭐뭐시 있다는데 there is there라는 얘가 주어라 그랬나?
이 앞에 내가 주어라 그랬나? 그게 주어 아니에요. 주 아니라 그랬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자, 한번. 아예 과거죠. 여기 있는 many people이 주어예요. 여기 문장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렇게 돼요. 여기가 동사, 여기 글씨가 이렇게 나요. 동사, 주어, 그리고 at the 짐은 전치사. 그럼 이 문장은 주어 동사밖에 없어요. 얘는요, 얘는 동사, 얘는 주어가 아니라 그랬죠. 얘는요, 그냥 부사예요. 그럼 매정식이에요, 이거? 주어와 동사밖에 없는 일형식이에요. 그럼 일형식인 거 알았으면 일형식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자, 내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한테 형식을 물어볼게요. 매정식인지. 5개.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매정식입니까? 네, The song made me sad. 매정식? 이 형식?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오 형식? 사 형식? 아, 우리 형식이 여러 가지네요. 볼까요? 오 형식? 자, 볼게요. 일단, 형식을 찾는 방법은요, 제일 먼저 동사를 먼저 체크하는 거야. 만들었다. 동사죠? 그러면 주어는 당연히 그 앞에 있는 the song입니다.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아, 명사 있나요? me라는 명사 있죠. 자, 앞에 있는 song이라는 명사랑 같으면 보어, 다르면 목적어라 그랬어요. 그 song과 me가 같아요? 아니죠. 다르죠. 서로, 아이고, 왜 자꾸 이거 이 색깔로 되지? 서로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sad란 단어는 슬픈이라는 얘는 형용사예요.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동사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뭔가 수식하는 거 없이 혼자 쓰일 때는 100이면 100, 전부 다 뭐라 했죠? 보라고 그랬어요. 혼자 쓰이는 이렇게 뒤에 꾸미는 명사가 없이,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혼자 쓰이는 이 형용사는 전부 보입니다. 보는 C라 그러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엄밀히 따지면 그 노래는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럼 나라는 사람이 슬픈 거죠? 예정식, 이거는 자연스럽게 오형식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2번 매정식일까요? 다, 전부 다 물어볼 겁니다. 매정식. 삼형식 또다 손가락으로 자 일단 봅시다. 또 하나 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동사에 밑줄을 해요. 찾는 방법은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우리라는 대상이 주어겠죠. 그 다음에 her는 그녀입니다. 그녀. 그녀가 뭡니까? 우리와 그녀가 같나요? 우리는 불렀다. 그녀의 백설공주? 아, 그녀의 백설공주가 있나요? 아하. 이때는 그녀를 백설공주라 불렀다라고. 우리와 그녀는 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스노우 화이트란 것도 어떠한 사람 이름이죠. 명사예요. 그런데 그녀라는 대상과 스노우 화이트는 같은 대상이죠. 그럼 뭐가 돼? 목적격, 보호가 돼요. 5형식이야. 계속 한 끗씩 틀려나가네요. 3번, 매정신가 봐보세요. 자, 우리 여기 안다 박사, 승혜 박사께서. 주어가 누굽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Some people이 주어. 동사는? are. 이 형식은 나는 수식어, 구하기 쓰는 경우가 아니, 보고함 나도 해요. 보고함 별로 뭐 좋아했어. 한다고요. 자, 여기서는 엄밀히 따지면 some people이 주어인 거 맞는 동사는 a-line까지라고 봐야 돼요. 왜? 라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눕다라는 이 라이의 지금 진행형이에요. 누워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의미상에는 여기까지가 동사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었던 이거야.
온더 러운이라는 게 여러분 잔디야. 잔디 위에라니 오는 전치사입니다. 선생님이 전치사는 뭐라 그랬죠? 전치사 쓰인 문장은 나머지가 이걸 뭐라 그랬죠? 전치사는 뭐 같다고? 그래요. 전치사는 부사랑 같아요. 부사는 문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건 주어랑 동사밖에 없는 일형식이 되는 거예요. 또 나머지 거 시켜봐야 다또 이제 오형식인 거 알고 다 잔머리 쓸 거니까 이세 개만. 그럼 여기서 다룬 건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그래도 이해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계시네요. 다음 넘어가도 돼요? 네. 또 시켜볼 거야. 자, 빈칸에 to를 쓸수 없는, to를 쓸수 있는 경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뭘 찾아야겠습니까? 사역동사. 그렇죠. 사역동 어디 있어요? 1번. let. 또 있나요? 5번. made. 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 지각동사. 지각동사도 있어요. 지각동사 어떤 거예요? 4번. 4번, watched. 1번. 2번, 와. 잘 이해했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뒤다 원형이 들어가요. 그런데 told는 말했다는 거 그냥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to 부정사를 써야지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3번입니다. 요 문제 잘했어요. 형식이 나머지 하나 다른 거. 자, 형식도 해보세요. 그래요. 자, 1번을 우리 지금 저기 안다 박사님께서 일형식이라 그러셨어. 이거 일단 바꿔볼게요. 왜냐면 이게 의문문이니까 평서문으로. A rabbit can jump. 그다음에 high. 해석하면 직역으로 하면 토끼는 높게 점프할 수 있다. 주어는 당연히 앞에 난 rabbit일 거고 동사는 can jump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이 하인의 뜻이 높게입니다. 높게. 높게. 높게는 부사. 그러면 주어랑 동사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일형식 맞죠? 일형식 맞아요. 오케이? 아니, 나 맞았다는 얘기 하려고 그랬어. 좋아요. 그럼 2번 해보세요. 아니, 방송 노해야지 우리가 들을 거 아니야. 동사 어딨어요? 그랬더니 엔드레. 구라의 경지가 아티에르였네요. 자. 야, 얘 아니야, 얘? 맞아요, 그거예요. 그럼 주어는 뭐야? My brother가 My brother. 주어야? My brother and I까지가 주어죠. 그 다음 여기가 동사야. 스튜던츠는 누구예요? 명사인데 주어랑 같아요? 달라요? 나의 형과 나는 학생이다. 그럼 나의 형과 나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매정식이니? 알면서 왜 불화를 쳐? 아, 그럼 1, 2형식 나눴네. 그럼 3번만 확인하면 되겠네. 아, 너무 좋네. 3번 해보세요. 아니, 매정식이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세요? 매정식인지 얘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또 뒤져야 돼, 앞에. 이러겠다. 아, 지금 우리가 내과 다른 하나 산, 이건 1형식, 2형식, 3형식이라고요? 와하, 그렇군요. 우리 학원에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왔네요? 아, 하긴 우리 학원 학생 아니죠? 파리바게트 학원 다니네요, 제 아이. 동사 있습니까? 있으잖아요. 그죠? 동사 있으잖아요. 주어는 당연히 The boy in the picture까지가 주어입니다. 게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 안에 있는 그 소녀는 게리야. 그럼 게리랑 소년이랑 같아? 같죠? 아니래 또 게다가. 같죠? 같은 명형식이야. 이형식이지. 그럼 답은 1번이 나머지 거 다르죠. 열 받친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